아플랑 버전과 느와르 버전 이렇게 해서 조금 더한 앨범에 좀 다양한 스타일을 담으면 조금 더좀 재미가 추가가 되지 않을까? 네, 볼수 있는 매력이 좀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. 네. 그런데 이번에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블랑 버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지훈 씨를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 뭐 매니저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자님들도 블랑 버전 이게 느껴지는데 이번에 그 르와르 버전은 정말 남성미 가득한 모습이더라고요. 굉장히 지훈 씨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네,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. 저를 너무 이제 또 귀엽게만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. 시죠. 예,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를 조금 벗고자, 네, 좀 이렇게 반전으로, 네, 뭔지 아시죠? 그냥 이렇게. 반전의 모습. 네, 그쵸.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블랑에 더 가깝습니까? 르와르에 더 가깝습니까? 저는 뭐 사실은 뭐 누하르에 많이 가깝죠. 네, 저는 그쵸. 지금 근데 의상이 블랑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자님들도 지금 보시면서 르와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표정, 감독님. 아, 좀쫙좀 들어와 주세요. 예. 알겠습니다. 자, 르와르 표정. 네, 하나, 둘, 셋. 있어. 르와르 있어요? 있어요. 아, 다행입니다. 지우 씨 안에 르와르가 지금 가득해요. 그래요? 예. 아, 다행입니다. 오늘 지금 기자님들 한세분 정도 많이 놀라셨어요. 아, 진짜요? 예. 아, 느껴졌습니다. 네.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나 지금